전네 번째 이슈도 진짜 황당해요. 아, 난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난 윤석열이 진짜로 그냥 대통령 돼갖고 그 청와건 그뭐 가족들이 사실 돈을 좀 헤쳐먹으면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넘어가겠어. 그래, 헤쳐먹어라. 근데 그게 아니고 나라를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냥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다 부셔버리고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그냥 아예 다 그냥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못하게 망하게 하려고 완전히 작정한 것 같아, 작정. 작정을 한것 같아, 진짜로. 네 번째 주제는, 요번에 31일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참 많은 게 나왔거든요. 금요일날 발표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여러분,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뭐냐면, 향후 15년, 2024년부터 48년까지 15년 동안, 앞으로 15년 동안, 대한민국이 전력 수요 문제를 전망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 전망과 함께,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그 발전소 건설 계획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거 내놓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 거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중요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환경에 관심이 있냐 없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문제는 환경 보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물론, 재생에너지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작하는 거지. 근데 지금 각 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마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재생에너지 써야지. 그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아리백이잖아. 아리백. 아리백이 뭡니까? 2050년까지 앞으로 만드는 모든 물건들을 재생에너지로 100% 만들라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안 만들면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들려고 충당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번, 그래서 오늘, 요번에 발표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도 핵심이 뭐냐? 원전임이야, 원전. 오로지 원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0일에 나왔고요. 산자부에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는데,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가 2038년에 최대 전력 수요가 129.3기가와트가 필요하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대. 129.3기가와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38년까지 157.8기가와트까지 설비를 완료하겠다는 거야. 응? 아, 129가 필요하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157.8기가와트까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수준은요, 142.7기가와트까지 가능하대요. 얼마 모자르냐? 10.6기가와트, 발전 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충당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한 거죠. 그거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뭘로 하는 거냐? 대형원전. 대형원전, 3기를 새로 만들어갖고 4.2기가와트를 충당하고, 그리고 SMR. SMR이 뭡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만들어 갖고 0.1기가와트를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 네개다 원전이에요. 이거 대형 원전이고 소형 원전이 건데, 대형 원전 세개 만들고 소형 원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필요한 전력, 이 전기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게. 이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
재생에너지 얘기도 조금은 나오지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신규 원전은 무탄소를 우선하여 38년 발전량 중 무탄소 비중이 70이라는 거야. 지금 원전을 많이 만들어갖고 한국은 무탄소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병신 새끼들. 이게 병신 새끼들이에요. 아리백이라는 게 재생에너지라는 게 왜 쓰는 겁니까? 탄소, 무탄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넷째로. 무탄소 하려고 재생에너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탄소 한다는 거는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리백에서는요, 비록 무탄소여도 재생에너지와 천연에너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우리는 무탄소 갖고 오니까 원전이라고 지랄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요, 비록 무탄소여도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포함을 안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원전 에너지를 만드는 거는 아리백에 포함이 안 돼요. 이거 2022년 11월 달 기사죠.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그 2030년까지 30.2%까지 올리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윤석열이가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줄였어요. 21.6%로. 이거 황당하죠.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30.2%도 되게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9% 줄였어. 재생에너지를 줄였다니까요. 오히려. 이 미친 새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오로지 원전으로 처박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아리백이 뭡니까? 2050년까지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국제 캠페인이에요. 대표적인 게 풍력, 태양광 에너지인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국제 캠페인으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물건들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ASMR 같은 회사들이 삼성이나 SK가 100%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안 만들면 그거 우리 안 쓸 거야. 그래 버린다는 거야, 앞으로. 원전으로 만들었어? 야, 너희는 거의 안 해.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금년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예요. 원전으로 만든 전기는 안 된다. 한국 기업들 전전긍긍. 원전이 비록 무탄소 에너지지만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포함을 안 시킨다니까요. 아리백에. 이렇게 만들면 앞으로 해외에 수출을 못해요. 이 기사 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ASMR. ASMR은 넷제로로 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100%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벌써 밝혔지요? ASML의 고객사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에요. ASML은 사실은 슈퍼을이라고 하죠. 슈퍼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ASML 매출의 25%를 차지해요. 25%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 잘못했는데 삼성과 SK가 ASML한테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니고 제 실수 말 잘못했어. 파는 게 아니고 ASML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물건을 사오지 않습니까? 근데 ASML이 안 판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앞으로 너희가 재생에너지로 물건 만들지 않을 거면은 우리 물건 너희한테 납품 안 하겠다는 거예요. ASML이 납품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ASML이 우리는 보통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을이고 사는 사람들이 갑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ASML을 뭐라고 합니까? 슈퍼을. 물건을 파는 회사지만 여긴 슈퍼을이에요. 여기서 안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앞으로 삼성과 SK
너희들 재생에너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마땅치 않은데 이거 못 채우면은 안 팔겠다는 거예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ASML, 장비 공급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 기사에 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아리백 달성을 선언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현대단수가 벌써 지금 2024년인데 우리는 아리백 100% 달성했습니다라고 벌써 선언을 했어. 아니 언제? 황당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삼성전자 경우 2022년 국내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9%에 불과했다. 삼성 같은 경우 지금 국내에서 삼성이 쓰고 있는 에너지 중에 재생에너지가 9%밖에 안 돼요. 91%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근데 무슨 갑자기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했다는 거야. 달성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근데 달성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부족하고 에너지 양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옮겼죠.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요.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요. 다 없애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 혹은 중국. 재생에너지 설비가 충분히 있어갖고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보된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로 국내에 있는 모든 공장이 다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서 그 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서는요, 공장이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물건들은요, 해외에 판매할 수가 없다니까, 이제 앞으로요. 지금 이런 식으로는요, 윤석열 이 미친 새끼처럼 재생에너지 다 무시하고 그냥 원전만 돌려, 원전. 원전 돌려갖고 전기 많이, 만들어놔. 그럼 뭐해? 그걸 만들어 갖고 그럼 판매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공장을 다 해외로 옮기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미국이 그냥 국내 기업 공장들 지들이 빼간다고 하는데 그냥 빼가는 게 아니고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없으니까. 설비도 없잖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설비해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문제는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거 태양광 카르텔에 대해서 다 부셔버렸잖아, 지금. 그러면서 지금 원전, 오로지 원전이야. 이 정신이 나간 새끼들이라니까요.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를요, 정말 아주 체계적으로, 아니 근본적으로 그냥, 아예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들 공장들 다 해외로 간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일자리 어떨까? 일자리. 일자리. 여러분,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국내 기업들 공장들 해외 나가면은 아유, 환경 오염 같은 거 많이 없어지고 좋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장 하나 빠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자리 어떻게 할 거야? 다 실업자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뭐 베트남이라든가 해외로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 공장들 다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 지금요. 이거 왜 그럽니까? 국내 일자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일자리. 일자리.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미국 들어가 갖고 미국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요. 아, 공장 없으니까 아유, 환경 깨끗하고 좋네. 그러고 있을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도대체 나는 진짜 윤석열 이 새끼가 도대체 누구한테 코치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한민국을 아예 뿌리부터 흔들고 대한민국을 아예 뿌리부터 망가뜨리려고 하는 새끼들이 있는 것 같아, 주변에. 그렇지 않거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재생에너지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거든. 이건 진보 좌파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니까요. 그냥 막 진보 운동가들이 환경 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환경 운동 차원도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선진국들이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놨어. 강자들이. 그럼 그 룰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어떡할 거야. 따라가야지. 근데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없잖아. 이 미친 새끼가. 오로지 원전.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제가 그런데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 이 조선일보 개쓰레기 새끼들이 어저께 사설이 나왔거든요? 난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이 새끼들. 사설이 뭐냐? 9년 만에 신규 원전, 신재생과 함께 AI 전력 폭증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AI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AI 산업 관련해갖고 앞으로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기 생산할 수 있는 원전 필요하다는 건데 진짜 웃겨 죽겠어요. 보세요. 정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11차 전력수급 계획안을 정부가 공개했지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원전 4개 새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납품 기업에 100% 무탄소 전기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게 아리백이죠. 이게 아리백이에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아리백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정말 나쁜 새끼. 조선일보가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인 게 100% 무탄소 전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냥 무탄소가 아니야. 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근데 조선일보 새끼들은요. 이런 해외 기업들이 우리한테 무탄소 전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무탄소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원전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해외 기업들이 무탄소 에너지로 무탄소 전기로 물건 만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무탄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 원전이 있구나 하면서 지금 조선일보가 원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전.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다. 원전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 100% 거짓말이죠. 이 개새끼들. 아니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한다니까요. 원전은 지금 해외 기업들이 말하고 있는 무탄소 전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아리백의 원전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어저께 조선일보가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해외 기업들이 원하는 무탄소 전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원전밖에 없다라고. 아니 이런 개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냐고 이렇게.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기라고요. 이 더러운 새끼들 아주. 아 이런 거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설에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진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요. 앞으로 미래를 사실은 완전 망쳐놓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다 죽이는 거라니까요. 기업을 죽이고 대한민국의 그런 경제를 아예 뿌리째 흔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하고 조선일보가. 이 더러운 새끼들 아주.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막 엄청나게 막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아리백과 원전의 관계. 원전은 아리백에 포함되나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냥.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 하냐고.
아, 정말 속상하면 속상해. 너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요, 진짜. 이게 오늘,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